아침 시황. 아, 오늘 아침에 뭐 개파락으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. 이거는 뭐 어제 다 미리 예측을 드렸던 그런 부분. 자, 어제 주가가 강하게 상승장으로 마감이 떨어져야 된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장이 장 시황이 안 좋게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 장이 오늘 개파락으로 또 시작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드렸죠. 자, 지금 구간은요,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. 자, 아침 시황 다 미리 말씀드렸어요. 아침 시황. 이미 2시간 전에 오늘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아야 된다라고 제가 다 시황을 말씀드렸고요. 자, 지금 예측한 것대로 주가가 전저점을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돌고 있습니다. 제 방송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? 자, 아침장에 제가 시황 분석을 다 내드렸는데, 해외 선물 대폭락장, 요거. 자, 해외 선물, 이 방송을 잘 보십시오. 해외 선물 나스닥 급락. S&P 급락장은 끝났는가? 여기 제가 다 방제를 아침에 다 적어 놨습니다. 자, 해외 선물 급락장의 끝인가? 그 다음에 추가 급락의 신호탄인가? 급락장의 살아남을 3000% 대박 주식 무료 추천. 이렇게 제가 아침에 뭐 이미 1시간 전에 제가 오늘 주가의 흐름을 다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. 자, 들어가서 보시면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 아침장 시황 다 마치고요. 이미 다 신호 다 가르쳐 드렸어요. 자, 오늘의 전저점. 자, 여기를 깨지 않으면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다. 그리고 뭐 어제장에 뭐다 오늘 주가 예측 다 해드렸잖아요.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주가 또 개미들 또 열심히 또 주워담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제 야간장에서 또 미국이 쇼맨십을 또 부릴 수도 있습니다. 이 시장이 워낙 사기꾼 시장이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S&P 나스닥 하락장의 급락장의 끝인가 아니면 추가 급락장이 오는 신호탄인가는 오늘 요 시황 분석 전부 다 답이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. 자, 요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. 그렇게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고요. 저 시황 보시면서 매매에 참조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